안녕하세요. 팸준이에요. 세이프 앤 티칭맘 전문가 과정 1주차 후기를 지난번에 담아봤는데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2주차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것저것 좀 일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늦어져가지고 죄송하고요. 일단 세이프 앤 티칭맘 전문가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1, 2, 3, 4, 5주 동안의 교육 과정이 있었고, 6주에는 수료식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2주차 내용을 좀 담아볼 건데요. 필기를 하고 적어놓고 좀 생각해서 이렇게 목차를 다시 꾸미는 거거든요. 들었던 내용을 제가 재가공하는 거니까 그냥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일단은 추후 2기랑 3기 계속 계획을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1기는 이렇게 했잖아요. 서울에 주말에 했는데 2기는 서울에서 평일에 할 거고 3기는 이제 지방에서 한번 할 생각이시래요. 중간쯤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던데 또 어떤 얘기 하셨냐면 티칭맘 전문가 과정을 듣는 분들이 뭐 엄마로 이렇게 자기 아이를 가르치든 아니면 뭔가 어디서 경력 단절이 돼가지고 이제 뭔가 공부방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거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든 간에 멘토맘님이 충분한 지원을 좀 하실 생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듣길 잘했군 막 이랬어요. 그리고 아무튼 자기소개 하는데 어린이집 교사를 하셨던 분도 계셨고 학원 강사를 하시던 분도 계셨고 그냥 집에서 그냥 아이랑 하고 싶은데 잘 몰라가지고 오신 분도 있었고 되게 신선한 자극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고 배우러 다니고 뭐가 좋은지 찾으러 다니는 엄마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배울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정도로 하고 이론을 들어갔습니다. 영유아 때는 언어 습득 장치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LAD 해가지고 Language Acquisition Device 이렇게 됐는데 아이들은 다들 이제 언어 습득 장치가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풋이 되는 대로 이제 쌓이다 쌓이다 보면 당연히 아웃풋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듣기를 3,000번을 들어야 그 단어를 말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 엄마 하는 것도 3,000번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돼가지고 터져 나오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일단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엄마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인풋을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보여주고 들려주고 쓰게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아웃풋을 너무 빨리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이 자꾸 안 나오고 조바심이 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잘못된 방식인가 하고 자꾸 이렇게 또 방법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제대로 배우고 계속 끌고 나가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LAD 그 언어 습득 장치는 이제 13세가 되면 벌써 노인이랑 비슷한 수준이 된대요. 그러니까 13세 이후에 언어를 습득하는 거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익히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노출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몇 개를 한꺼번에 지금 복사를 일단 해볼게요. 일단 노래보다는 동화와 챈트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했을 때 노래랑 챈트랑 뭐가 다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손들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노래는 이제 가사가 노래의 음을 따라가는 거고 이제 챈트는 음을 따라가지 않고 마치 랩처럼 그냥 말하는 거를 음악에 그냥 싣는 거래요. 노래는 흥미 유발용이고 이제 챈트랑 동화 중심으로 이제 들려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잠자리 집중 듣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아이들한테 다독을 시키던 정독을 시키던 간에 이거를 반복해서 듣고 이게 노출되는 환경이 중요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틀어놓으라고 하셨어요. 자는 동안 내내 틀어놓는 엄마들도 있고 근데 애가 만약에 잠자리가 좀 예민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잠들기 전에 한 30분 정도 그렇게 틀어놓으면 애가 그냥 누워서 낮에 봤던 거 그런 그림들을 이제 연상한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자리 집중 듣기라는 표현을 일단 하셨고 그게 안 되면 30분 정도만 틀고 끄세요. 이런 얘기랑. 만약에 그것도 좀 아이랑 안 맞다 싶으면 일어날 때.
기상용으로 한 30분 정도 트는 거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 이제 간식 먹을 때나 캐릭터 카드나 이런 걸 활용한 게임 같은 거할때 흘려듣기를 하고 그러면 좋다. 그리고 아무리 또 외국어 교육을 신경 쓰려고 모인 엄마들이지만 한글과 외국어의 균형을 잘 맞춰라 라고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세미나를 듣거나 뭔가 이런 교구들을 사면 한글도 안 떼고 외국어 시킨다고 막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글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뭐 이것저것 많이 읽히는 건 당연한 거고, 외국어는 하루 10분이라도 균형을 맞춰가지고 해라 이런 거죠. 뭐 한글은 계속 많이 읽을수록 좋죠. 어쨌든 책을 많이 본다는 거는 논리가 쌓인다는 거니까. 근데 완전 영유아에 대해서는 이제 어차피 그림책이니까 이것저것 그냥 많이 노출을 해주는 거죠. 책을 좋아하게. 여기까지가 간단한 팁 같은 거였고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엄마표 언어 교육의 세 가지 조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이의 연령에 맞는 책.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원어민 소리. 그게 뭐 MP3가 됐던 CD가 됐던 아니면 세이펜이 됐던 어쨌거나 원어민 소리를 듣게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놀이 활동. 단어 카드, 뭐 캐릭터 카드 아니면 게임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즐겁게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또 연결이 돼요. 일단 애들을 잡지 말아라. 이거 관련해서 멘토맘님 강의 잠깐 보고 오실게요. 봐요. 옛날 세 살짜리한테 피노키오 읽었는데 옛날 피노키오가 살았습니다. 피노키오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피노키오한테 막 이렇게 구경까지 해. 근데 만약에 이 한글 동화책을 엄마가 세이프를 샀네. 한글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게 머리에 들어왔어. 그러면 세이프를 찍습니다. 자, 옛날 옛날에. 자, 크게 또박또박 따라해봐. 옛날 옛날에 크게. 자, 엄마 손가락 잘 봐. 피노키오 크게. 엄마 이렇게 잘 봐. 이렇게 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읽어준다면 애가 피노키오 책 보여준다고 세이펜만 들면 애가 어떻게 할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영어 동화책도 아이들에게 그냥 한글 동화책과 같은 그냥 그림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아이가 피 발음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애가 예를 들어 F 발음을 해야 되는데 P 발음을 한다고 이거 교정시켜줘야 되냐고 막 나한테 이야기해요. 그럼 어머니 발음은 정확하시나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교정시키려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많이 들으면 그걸 흉내내기 때문에 저절로 결국은 안 들으니까 문제예요. 그걸 교정시켜줄 필요가 없어요. 듣는 아이들은 귀가 열려요. 네, 멘토맘님 강의 잘 보셨죠?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재밌는 것 같아요. 즐거운 학습을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연령에 맞게 일단 유아 때, 그러니까 3세 이하는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단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애니멀. 그러니까 뭔가 학습을 자꾸 시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노출, 놀게 이렇게만 하시고, 4살, 5살 이 정도가 되면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간단한 단어를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얘기 듣는 거나 활동하는 게더 효율적이 되니까 그때는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6, 7세가 되면 그제서야 약간 문자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거에 대한 활용하는 게임을 더 진지하게 들어갈 수 있으며, 경쟁하는 거, 뭐, 이렇게 A팀 대 B팀 이런 거를 같이 할 수도 있고, 방법이 많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연령에 맞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즐겁게 활동을 하자는 거죠. 여기까지가 3번이었어요.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은 교재 추천인데, 첫 번째는 베이비올 탄생. 저는 이걸 몰랐었어요. 근데 뭐, 알아보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태교로 읽어주시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이것저것 보여줄 게 있고, 그리고 뭐한 3세까지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집 세트를. 그래서 한번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많이 떠요. 그래서 딱 클릭을 해보면, 아까 들어가 보니까 이게 좀 보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걸 얻은 거겠죠? 이런 세트가 있고, 이런 것들, 뭐, 헝겊으로 된 인형 같은 거좀 주잖아요, 아기 때. 아기 완전 신생아 때 이렇게 누워가지고 초점 잘 맞추라고 흑백모빌이랑 컬러모빌, 그리고 초점책 이런 거 풀어놓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세트에 있는 거고, 이렇게
띠용 팔이 튀어나오거나 너도 만져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넘겼을 때 어떤 부분은 이제 헝겊 같은 게 있고 어떤 부분 넘겨보면 까끌까끌한 거 있고 이런 식으로 촉감 같은 거 느낄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람 출판사인가? 뭐 아람이라고 써있던데 뭐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시기를 좀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살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들 되게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뮤지컬 세계 명작 동화예요. 이거는 세이펜북스에서 출판한 책이고 이거는 이제 아람의 그 베이비 올 그거 이후의 단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추천 연령은 이제 4세부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보니까 요거 정도 괜찮더라고요. 알라딘, 백설공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뮤지컬 형식으로 만든 책인데 이렇게 30권짜리예요. 그래서 이거 세트 활용법에 대해서도 멘토맘님이 잠깐 얘기해 주신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보고 올게요. 이게 이제 박스예요, 박스. 박스 보시면 얘가 코드고요. 얘를 찍으면 영어 뮤지컬이 저절로 인식이 되고요. 스토리는 전번 30권을 다 여기서 읽어줘요. 그리고 각각의 책 표지를 찍으면 스토리가 나오는데 영어 뮤지컬은 장면 1, 장면 2, 장면 3, 장면 4예요. 그럼 장면 1이 끝나면 그 1의 대화처럼 노래가 나와요. 장면 2가 끝나면 그 2의 대화처럼 노래가 짧아요. 나오고 그래서 노래가 4곡이 들어가 있어요. 챈트나 노래가 4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나오다가 장면 1이 끝나면 노래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 박스는 그렇게 돼 있어요. 박스는 중간에 노래가 껴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예전 거 코드 안 내는 거 들고 있더라. 난 박스가 안 된다. 저 소리가 안 난다. 안 날 거예요. 코드가 없어서. 그럼 세이노트 활용하시면 돼요. 세이노트. 네, 또 잘 듣고 오셨죠? 제가 되게 초보여가지고 세이펜 티치만 그 카페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 영뮤 영뮤 막 이렇게 영뮤 좋다 뭐 영뮤 후기 막 이렇게 쓰는데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영어 뮤지컬 세계 명작 동화예요. 그래서 멘토맘님이 꼽으신 세 가지 장점은 뭐였냐면 효과음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좋아한다. 그리고 명작 동화니까 엄마들이 따로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 안 해도 이렇게 들리는 대로 대충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한글로 그냥 얘기를 해주면 되니까. 세 번째는 회화체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애들이 바로 이렇게 써먹기가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셨고요. 다음 5번을 갈게요. 영어 동화 들려주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옮길게요. 첫 번째. 전집을 사면 이렇게 책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책꽂이에 다 꼽아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를 처음에는 관심 있게 막 보다가 그 중에 좋아하는 것만 뽑아가지고 보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차라리 뭐 베란다든 아니면 어른들만 가는 방이든 그런 데 숨겨놓고 몇 권씩 이렇게 빼가지고 노출을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좀 이렇게 다양하게 본다고. 두 번째는 새로운 책은 항상 부모가 첫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책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싫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영어로 막 이렇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글 책 있듯이 어머 이건 어떻게 생겼어 막 이런 식으로 해준다거나 뭔가 막 이렇게 좀 오바를 해 준다거나 부모가 재미있게 그 책을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권 목표 정도로 꾸준히 집중 듣기를 해주면 뭐 효과가 있다. 4번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이후가 되면 그걸 지키기가 되게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그래도 어쨌든 영상물을 최대한 노출을 자제하자. 그래서 듣기 중심으로 가자. 유아 때는 특히. 이 정도가 4번이었고 그리고 5번. 이 책을 하나 가지고 멘토맘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시연을 해주세요. 애들이 쏙 빠져들게끔. 그거를 이제 본사 세미나에서도 저는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전문가 과정에 오신 분들은 거의 다 본사 세미나를 참가를 하셔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찾아가지고 그분한테 좀 메시지도 남기고 짧게 편집한 걸 잠깐 보고 올게요. 왜냐면 본사 세미나 또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올게요.